방송에서 보던 표정이랑 똑같네. 여긴 어디? 나는 누구?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었죠. 정혁 씨 나오는 것보다 봤어요. 아, 네. 마음고생 많았죠. 이제 괜찮아요. 그럼 그때 정혁 씨 만난 거예요? 네. 아, 그렇구나. 나는 좀 의외라고 생각했거든요. 저기요,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. 뭔데요? 저 대표님이랑 아무 사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랬구나.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? 네, 물어봐요. 결혼하셨잖아요. 왜 자꾸 대표님한테 그러시는지. 좀 이상해 보이죠?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. 어쨌든 걱정해 준 건 고마워요. 아, 내가 일하는 사람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네. 일어나요, 우리. 그래, 대표님한테는 백지윤 같은 여자가 어울리지. 어, 형, 나 지금 출발해. 아, 금방 간다니까. 고생하세요. 왔어. 어, 알았어, 이따 봐. 한수야, 한수야. 일로 와. 일로 와. 왜요? 바꿔. 뭘요? 바꾸라면 바꾼! 어. 존경하는 대표님 좋다, 어? 아, 딱이네. 그걸 바꿔, 알았어? 존경하는 대표님은 가니까 바꿔라! 아, 아. 어, 조심히 가세요! 바꿔! 뭘 바꾸라는 거야? 톤이 너무 밝은 것 같은데. 그리고 이런 잡티는 이거보다는 좀 얇은 브러쉬가 더 잘 돼. 이런 브러쉬보다 좀 더 작은 브러쉬.